안녕하세요. 피파 22 카타르 월드컵 H조 한국과 가나와 한국 전 후반 6분씩 레전더리 난이도이고요. 해설의 요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뒤에 있을 이제 가나랑 한국전 제가 게임으로 미리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이제 월드컵 저희 나라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루과이가 첫 경기고, 그 다음이 이제 가나랑 붙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이다. 그쵸. 가나도, 이번 주변 멤버들을 보니까 이름 있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이나키 윌리엄스 선수가 원래 스페인이었는데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가나에 있더라고요. 스트라이커부터 상당히 위협적이에요. 저희 나라 국가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도 멤버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가나랑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되고요. 가나에도 지금 아이유 선수랑 파티 선수 등등 저희가 주로 봤던 선수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And the South Korea starting 11. 저희 멤버들이고요. 4-3-3 전술입니다. 페이스온이 거의 안 돼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황희찬 선수 피부 색깔 좀 패치 좀 해주지. 너무 인위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상한 톤으로 해놨어요. 가나 선수들 멤버. 가나는 4-2-3-1 전술이고요. 아바티라든지 파티, 아이유, 쿠두스, 윌리엄. 이렇게 저희한테도 익숙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제 킥오프 시작하고요. 저희 쪽 공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윤 선수 뒤에서 공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김, 황, 파트 당했고요. 지금 가나의 공격수들이 달리기가 정말 빠른 선수들이 많거든요. 좀 스피드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치고 나가는 속도가 엄청나죠. 스피드가 상당히 빨라서 본인은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쿠두스, 이나키 이런 선수들이 발이 상당히 빨라요.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빠른 편이기 때문에 저희 수비들이 한 발 앞서 나가서 커트를 해줘야 되는 그런 플레이가 요구될 겁니다. 황의재 선수 치고 나갑니다. 손흥민의 이거래. 이거 좋죠. 황희찬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Well, he's the most creative player on the field. He can run with the ball, he can get himself out of tight situations, he can see a pass, he's very creative with his play. I think he's going to be the outstanding player today. 방금은 좀 위험한 패스, 저런 패스는 조심해야 됩니다. And after that fantastic effort, it's gone out for a throw-in. 황희찬, 황인범. Kim. 다시 황희찬에게도 좋았는데 막혔습니다. 다시 뺏어내는 우리나라 김영건, 김민재. 아깝습니다. 연결이 안 됐네요. 위에 달려오는 손흥민 선수한테 줬으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안전하게 우리 쪽 진영으로 볼을 돌립니다. 김태환 좋고요. 뺏기지 않았어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비수들도
개인기 부분이 상당합니다. 위로 줬지만 저희가 먼저 막아냈고요. 수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방금은 네, 그렇죠. 반칙이죠. 멜로카드. 멜로카드까지는 아니었다고 같긴 한데 뭐 저희가 볼 건 없죠. 예상. 정우영. 김민재. 황인비옹. 위로 주고 좋습니다. 슛! 이게 막히네요. 이재 선수 진짜 잘 달려가는데 아 저게 막히네요. 이 골키퍼가 상당히 잘 막았습니다 방금은. 아 안타깝네요. 코너킥. 코너킥은 좋고 다시 공 따냅니다. 공을 좀 돌려보고 있습니다. 김. 아직까지는 저희 쪽에 공격권이 계속 오고 있어서 다시 슛! 골! 아 손흥민 선수 방금이랑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침착하게 차는데 1대0 선제골 멋진 슛입니다. 중앙으로 패스 딱 해주고 바로 슛으로 이어서 구속으로 멋지게 차는데 골키퍼도 반응은 잘 했지만 미처 막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 가나의 공격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 발재감이 상당히 좋아요. 이나키. 달리기가 상당히 빠릅니다. 몸놀림도 좋아요. 사이드 같은 게 아니고요. 위험합니다. 골키퍼 선방. 슬마니 선수인 것 같은데요. 많이 아쉬워하는 장면입니다. 짧은 패스 주고 바로 막아냈습니다.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지금 수비에도 가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따라붙었죠. 막았고 하지만 다시 위험합니다. 막 잘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나 쪽의 공격. 다시 김영건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지금 너무 타이트하게 공격수들이 붙어있어서 공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처리를 했고요. 다시 저희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손흥민한테 아 연결이 안됐네요. 손흥민이 치고 나가는 그런 2대1 패스를 노려봤는데 수비수가 눈치를 챘습니다. 기회는 좋았는데 윌리엄스 발에 이나키 윌리엄스 선수의 발에 못 맞았네요. 약하게 좋았어요. 상당히 압박을 해오고 있거든요. 가나 쪽에서 공 잘 돌렸습니다. 패스 좋아요. 가나의 공격. 이나키, 슬마니, 슬마니. 이나키 선수 다시 잡았습니다. 어, 근데 위험합니다. 아, 옵사이드. 아, 가나의 공격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아, 이런 데서 뺏기면 상당히 좋지 않죠. 아, 위험합니다. 다행히 골키퍼의 선방. 방금은 골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건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너킥.
올려줍니다. 이대로 전반전이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나의 공격이 계속 몰아붙이고 있어요. 김 Hwang In-byung. 네, 기회가 왔습니다. 손흥민 황기준 슛! 슈팅이 좀 약했어요 방금. 황기준 선수인 것 같은데요. 아 맞냐. 공이 세게 맞지 못했습니다. 아, 기회는 상당히 좋았는데. 코너킥 아마 전반이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슛 한번 찰 수 있으면 좋겠네. 슛! 가깝게 맞습니다. 전반은 이렇게 1대0으로 저희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후반 시작했습니다. 가나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넘겨줬는데 나갈 것 같은데 아, 잘 살렸네요. 아, 네. 개인기들이 상당히 좋아요.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진짜 막아놨고 사이드로 줍니다. 황희찬 선수 달려나갑니다. 네, 아키나. 아, 네, 여기서 이게 먹힙니다. 이나키 윌리엄스, 제가 발을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 원거리인데 둘러서 갔는데도, 저렇게 둘러갔는데도, 속도를 따라잡고 슛을 차네. 아, 이거는 뭐. 달리기에서 저희가 약하기 때문에 미리 먼저 나가 있는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원점으로 1대1 돌아왔습니다. 김 뺏기고요. 지금 가나 쪽으로 사기가 좀 올라간 것 같거든요. 와, 상당히 빠릅니다.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측면에서 조심해야 돼요. 슛! 와. 이게 들어가나. 지금 각도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스스로 연결시킵니다. 가나도 전반을 잘하고 있다가 후반 시작하자마자 후디스 선수를 막지 못했어요. 아, 저 좁은 구석으로 차는데 하지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나의 선수 교체가 있었고요. 지금 공을 돌려주면서 빌드업을 하나 가고 있습니다. 아, 뺏기네요. 아, 개인기들도 상당히 좋아요. 아, 지금, 또 제껴주고, 위험합니다. 다행히, 강원민 선수가 커트 해냈고요.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개인기를 부리는 걸 잘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잡지 말고. 황희재 선수 뛰어갑니다. 밑에 손흥민 선수에게, 헤딩이 닿지 않습니다. 헤딩은 좋았는데, 살짝 높아서 머리가 닿지 않았네요. 다시 아이유 선수에게 안드레 아이유 파세 아키 This is Amarte Samed. Now they're on the scent of something positive. 오늘 위험합니다.
공을 너무 좋은 기회를 쪽으로. 이낙규 선수가 저기서 찰 줄 알았는데, 아, 옆으로 패스를. 아, 지금 점수가 다시 벌어지는데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나키 선수가 슛을 앞두고 옆으로 타, 아, 완벽한 기회를 줘버렸어요. 여기서. 저희 선수들은 다 쏟았죠. 시간이 꽤 흘렀는데 2점 차입니다. 좋지 않아요. 가나가 상당히 잘하네요. 저희도 다시 황희찬 공 잡았고 손흥민에게? 아, 옳지 않습니다. 가나의 측면 공격수들이 공격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다시 연결되고요. 밑으로 줄 것 같은데 미리 가 있어야죠. 무조건 미리 가 있어야 된다. 속도 때문에 따라가는 건 힘들어요. 아, 이거 상당히 위험해요. 더 이상 실점을 하면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거 정우영 선수가 나가고 교체됩니다. Well, 이 슛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나의 페이스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가나도 선수 교체 있었고요. 오늘 아이유랑 쿠두스, 이나키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상당히 움직임이 좋아요. 황희찬 달려 들어갑니다. 측면까지 잘 모두 봤고요. 한 명 접고 패스. 아, 아깝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저런 드리블이 자주 나와줘야 돼요. 이런 황소 같은 드리블. 방금 시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또 위험합니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너무 빨라요. 골키퍼 선방. 아, 진짜 이것도 위험했습니다. 코너킥. 그러면 선수가 뻗어냈고 안전하게, 안전하게 빼줘야 돼요. 황희찬 선수가 사인을 주는데요. 아, 패스 못 주고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슛! 몬스터볼을 잘 찼는데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키퍼가 반응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선수 교체인 황희도 선수가 들어가고 이강인 선수가 들어옵니다. 황희찬, 김민재, 강동, 네, 귀한 선수 손흥민 슛! 골! 한 골 만회합니다. 아, 손흥민 선수 두 골. 오늘 두 골을 넣었어요. 오늘 이렇게 패스를 하면서 틈이 났는데 이걸 놓치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때려갑니다. 골키퍼도 반응은 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3대2. 아, 근데 지금 시간이 촉박해요. 10분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한 골을 더 반영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한 골 더 넣는 게 쉽지가 않은 시간인데 그래도 골은 어차피 한 번에 들어가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막아냈고요. 아! 아,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데. 네, 막아냈습니다. 어, 지금 위트위트합니다, 막는 것도. 다시 가나의 공. 아이유. 아, 잘 막았고요. 저희 수비수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커팅 당했죠?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아, 시간 1분 남았는데요. 뺏어냈고요. 강인범.
여기로 황희찬 달려갑니다. 황희찬. 황희찬, 아, 네,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슛! 골! 야, 이거를 몰고 들어가서, 골로 박아놓은 황희찬 선수. 드디어 한 건 해냅니다. 야, 방금 슛은 진짜 말 그대로 황소가 돌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슛이었는데요. 하프라인 살짝 넘은 곳부터 공을 받아서 여기서부터 혼자 그냥 달려가서 그냥 해결을 해버립니다. 야, 각도도 어려웠는데 슛도 잘 찼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정말 멋진 슛. 야, 이거를 또 두 골을 더 넣어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야, 이렇게 이제 후반이 끝날 것 같긴 한데 1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인저리 타임까지도 1분밖에 안 남은 상황.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잘 막아줘야 됩니다. 또 마지막에 또 모르거든요. 위험하죠, 지금. 아, 이대로 경기가 끝나는. 아, 좀 아쉽지만, 그래도 3대3 동점. 손흥민 선수가 됐고 황희찬 선수가 한 골을 넣어서 3대3으로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위험한 상황도 많았는데 오늘 대체적으로 플레이를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김 광 인비옹. And they might be onto something. And a goal to open the... Son seducing with his passing. They... Williams! And they're on the scent of something positive.